자, 이렇게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꿋꿋이 팀을 지켜온 선수가 있습니다. 지난 스토브리그 1호 계약으로 종신 롯데맨의 길을 걷게 된 전준우 선수인데요. 어느덧 프로 17년 차에 접어든 전준우 선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네, 롯데 캡틴 전준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유, 그새도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좀 그을리신 것 같아요. 네, 한 이틀 됐는데. 이틀 만에. 네, 이틀 만에. 까맣습니다. 예. 지난 그 스토브 리그 기간 동안에 1호 FA 계약자. 아, 정말 가장 먼저 기사를 접하게 됐던 선수인데, 롯데 말고 다른 팀 생각 전혀 없었나요, 솔직히? 네, 원래 저는 생각은 없었습니다. 생각 없었고, 당연히 롯데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은 무조건 하고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또 계약이 좀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. 그 FA 계약 뭐 얘기를 또 그냥 건너뛸 수 없는 것이, 1차 때는 4년에 34억. 네. 그리고 이제 이번엔 더 이제 큰 계약을 맺으셨는데, 네. 사실 1차 때 계약이 조금은 좀 아쉬움이 없었다는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. 네, 이번 계약 좀 많이 벼르지 않았어요? 첫 번째 했을 때는 조금 아쉬웠죠. 누구나 다 알듯이 조금 아쉬웠는데, 4년 동안 제가 제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, 4년 동안 놓지 않고 좀, 잘 한 게, 또 이번에는 또 구단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해서, 그룹에서도 좀 신경 써주셨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, 좋은 계약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번 질문은 빨리 대답해야 돼요. OX인데 네.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. 네. 만약에 타구단에서 10억을 더 많은 액수를 주겠다라고 제시를 했다면 계약을 했다 안 했다? 얼마? 빨리 대답해요. 빨리. 네, X 하겠습니다. 오, 진짜? 네, 롯데에 있어야죠. 진짜 10억인데? 네, 그럼. 아, 이 롯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굉장한 네. 또 대답을 해주셨는데. 자, 어쨌든 올해는 이제 김태형 감독께서 이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뭐 고참이면서 또 주장을 맡고 있는 전준우 선수에게 분명히 기대하는 바도 많았을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게 있나요? 아니요, 아직까지는 없으시고.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알아서 해야 되겠죠. 어떻게 감독님 새로 오셨고 제가 롯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을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 생각했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이 나야 된다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좀 뭉쳐서 뭐 감독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선수들이 잘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, 거기에 좀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팀 후배들 중에서 네. 말을 가장 잘 듣는 선수 한 명, 네. 가장 안 듣는 선수 한 명. 말을 잘 듣는 후배는 일단 유강남 선수가 좀 잘 듣고요. 그래도 타 팀에서 온 선수인데도 좀 싹싹하게 그래도 좀 잘 움직이고 네. 말을 잘 안 듣는 후배는 제일 궁금한데? 아, 네.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, 네. 예민해요. 네. 삐질 수 있기 때문에. 지금 리그에 현역 선수 가운데 최다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 경력이 없는 탑3 네. 알고 있어요? 네, 맞습니다. 누구누군지 알고 있어요? 네, 저랑 민호랑 뭐 아섭이 롯데에서 뛰었던 선수. 그게 다 이제 롯데를 거쳐간 이제 간판 선수들인데. 네, 맞습니다. 이 셋 중에 네. 누가 가장 먼저 우승을 해볼 수 있을까?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롯데가 제일 빠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죠. 우리 팀이니까. 저희 팀이니까. 아, 간단하네. 네. 뭐 이걸 뭐 민호나 아스비가 보면 웃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제 롯데가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 감독님 새로 오셨다고 잘하진 않겠지만 그만큼 이제 선수들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올해 진짜 롯데는 기대가 다들 특히 큰 것 같아요. 네. 뭐 처지는 팀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. 네. 매년 초반에는 항상 뭐 상위권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올해는 좀 더 잘 유지해서 끝까지 가보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드릴 몇 가지 질문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팬들에게 직접 받을 질문입니다. 네. 간단하네요. 팬들이 네. 사랑하는 거 아시죠? 이게 질문이에요. 예, 알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아셨어요? 예, 뭐 한 번씩 뭐 사랑해요 하시니까 그만큼 또 뭐 사랑이라 하면 좀 약간 닭살돋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바라는 거 없이 이제 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롯이 이제 선수만을 위해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항상.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 감독님도 새로 오셨고
선수들도 너무 진지하게 지금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. 모시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팬분들도 좀만 기다려주시면 시즌 때 즐거운 야구, 재밌는 야구, 잘할 수 있는 야구 선수들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